엄마 이제 내렸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주 아주 귀한 손님들 모시고 캠핑할 겁니다. 시야 글램핑장 오픈했어요. 제가 오늘은 시야 글램핑을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희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과 함께 캠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모 이모 하고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부산에서 오신 3인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건 아이가 가슴 맞아. 이거 밑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아, 저거 공간이 있네. 어. 앉아.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 우리 먼저 바람 안 불면 딱 좋겠네. 바람 안 불면 좋겠네. 아, 이모 그래도 장작 좀 쌓아봤네. 모양을 따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이리 하더라. 야, 이런 것도 먹어보고. 세상에. 이거가 근데 잘 타거든요. 알았어. 이런 것도 먹어보고야 세상에. 오메 탔다. 오메 이게 거의 불에 안 갖다 댄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그러나. 시야 많이 물어. 이거 먹어. 아니, 니 먹어. 내가 하나 먹었다. 얘 잘 꾸진 거 하긴 먹어라. 아니, 아니 속빛. 어떻게 물하고? 아니 그냥 속 이렇게 하면 물나. 속? 한 꺼풀 속? 그래.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 그 이모들이 해보고 싶다는 그 색깔 바뀌는 거 바르거든요. 이것만 해보고 들어갑시다. 그거가. 와. 맛있다. 뭐 이거? 이거 조개말이 너무 조그맣다. 그냥 아니 손에 하지 말고 이거. 그냥 사사사. 소리 소리 마 소리 숭구리 당당당. 이거 봐봐. 이쁘다. 이쁘다. 그 안 놓자. 스프 뿌리듯이. 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안에다 뿌리라, 안에다가. 자, 틀었다. 탈탈탈. 그래도 너무 해볼 건 다 해봤다. 아이고, 아깝다. 막걸리 먹듯이 먹어야 돼. 네. 내가 볼게. 야야. 단디해라.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약간 혼이 쏙 빠졌다는 느낌이랄까? 아줌 애들 잔소리 3인방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랑 오면 친구들은 나는 아무것도 캠핑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아가 그냥 다 해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어. 근데 나는 짐도 챙겨야 되는데 카메라도 옮겨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리잖아. 아, 시아는 원래 지가 할 일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떨어. 그러고 이제 내가 해결해 주길 기다려. 그렇겠지. 근데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두려운 게 없으시고 이거를 처음 해보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면 다 되고 해결할 수 있고 요런 강인한 정신이 있으셔서 뭐 제가 잠깐 뭐 카메라를 뭐 하고 있으면 뭐가 툭탁탁 정리를 해가지고 막 장작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시고 내가 어?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1도 없으시다. 삶의 짬밥이다. 삶의 짬밥.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엄마들의 속도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하자고. 엄마들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내가 그냥 괜히 혼자
지금 마음이 더 바쁘고 바쁘지. 그러니까 막 커피도 섞고 막. 근데 그건 원래 그러는데. 막 그건 핑계가 원래 늘 쏟고 늘 부딪히고 막. 괜찮다. 차분하게 하자. 그러니까 빨리 빨리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느리니까. 천천히 하자. 저 볼멍이 좋잖아. 천천히. 저 봐라, 저 봐라. 이 봐라, 이 아까운 커피 옆에 다 때려 쳐다 띄워가지고 막. 봐봐, 이 혼나는 갑자기 그거야. 나는 캠닌이 엄마들 데리고 짜잔 이런 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더 잘하세. 네. 10년은 넘었지. 넘었게 봤나, 그, 엄마들? 어, 우리, 아, 중학교 때. 그때부터 봤나?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현대 세상에 어떤 잣대로 우리가 그래. 잘 살지도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꾸역꾸역 그치, 그치. 살아오면서, 그리고 살면서 자란 기는, 맞다. 놈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엄마들을 모시고, 뭐 엄서도 없으면 없는 그래, 대로 없는 오셔가지고 하면 그 엄마들이 그래.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늘 우리 딸네도 모임이다 하면 그래. 시장바닥에 소문내는 거지. 그럼 미장원 가서 머리 그래. 하고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엄마들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 그렇게라도 한 번씩 우리가 모여가지고 엄마들하고 같이 그래. 식사 대접하고 했던 게 우리가 정말 놈들이 안 하는 맞다. 걸 우리는 해낸 것 같아 그런 거.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절에 갈 줄 알았나. 우리 마지막 여행 갔을 때 내가 엄마 반찬 도주 간다고 옆에서 막 뭐라 했다 애가. 엄마 저 집에 안 데리고 온다 이러면 다 엄마 안 데리고 온다 이러는 게 그게 이제는 그게 내가 내 근데 이게 인생인 것 같다. 경희가 이모한테 자기도 엄마들이 했던 것처럼 그걸 하고 내 친구들이랑 하고 싶다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친구들이 다 너무 좋다고 진짜 좋아라지. 너무 재밌겠다고 딸들이 둘씩만 돼서도 바쁠 뻔했어. 이 모임 따라가고 저 모임 따라가고 하면 그래. 얼마나 바빴겠어. 그래 요즘은 이따만 냄새 이게 그래 내가 써야 돼도 아니 너무 안 먹었는데 이건 그람수로 맞추기 위한 고기인가 보네. 대박 시즈닝 하려고 슬프겠다. 이모도 시즈닝 해봤어요? 응. 이거 하고 뿌리 먼저 뿌리 이거 뿌리고 이거 하면 돼. 오일 갖고 먼저 오일 갖고 먼저 내가 그거 마음은데 응, 마음은데 일회용 장갑 없나? 일회용 장갑 없지만 장갑 있어야 돼. 나에겐 수저가 있지. 그래서 많이 어설플 수 있지만 주부 세 명과 함께해서 내가 아주 든든하다는 괜찮습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 분위기가 보고 있는 말 보고 그래 너무 좋다. 맞겠지. 맘맞으면 어쩌겠노. 그러니까 맘맞으면 맘맞은 대로 먹어야지 뭐.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뭐지? 이거 갈릭 스테이크 시즈닝. 이게 뿌리는 거야 원래. 원래? 이런 용으로 나온 거예요.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숙성. 손맛. 그래, 손맛이다. 요리는 손맛이다. 이뻐, 힘들다. 칼 같은 거 없나? 있어. 노래가 나오네. 자. 아! 하나, 맛있는데요? 맛있다. 그냥 열리겠다, 보니까. 어, 그냥 열리.
열리고 있나? 응. 응. 우리한테 어? 하락해라. 응? 네 힘이 없어. 우리한테 하락해라. 바빠졌어. 뽀겠다. 뽀겠다, 뽀. 국가 고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머니 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빨리 묶음 놀리가죠. 우와 고맙습니다. 경희야 순산해. 감사합니다. 우리 경희야 순산할 거야. 우리 어머니 그래. 13년간 13년 4개월 13년 4개월간 한 회사에 갑자기 너무 슬픈데 고생이 많으셨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놀지는 잘 모르겠어. 엄마 성격상 또 일하러 간다 할 것 같은데? 그래. 그 자유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아 몰라. 그래. 내가 능력만 있으면 엄마 이제 일하지마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없어 아직. 딸들 마음 다 그래. 근데 그런 말이라 되지 고맙다.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때가 일하는 거는 맞다고 그래. 생각한다. 일 안 하면 빨리 늙는다. 근데 엄마가 그간에는 한 곳에 너무 오래 13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온 거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뭐 약간 그런 거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거니까. 우리는 뭐 들어가면 최소 10년이다. 얘는 내보다 나아가 지금. 니 몇 년째 고 20년. 20년째 하고 있다 지금 한 자리에서. 아 우리 빨리 더 빨리 주라. 이거는 들어가면 10년. 그래. 퇴사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엄마의 자유로운 인생을 위하여.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자 우리 딸 내가 한 잔 줄게.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자, 고생 많다. 오늘 엄마들 데리고 고생 많다. 아유, 아닙니다. 저한테 좋은 추억을 주셔서. 너희네들이 좀 행동이 빨라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하다. 너무 좋다. 아니에요. 이렇게 뭉클할 수가. 너무 기분 좋다. 나는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나중에 한참 지났어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시 돌려볼 수 있고 그래.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좋다. 다시 너무 좋다. 아니 어머님들 고맙다. 덕분에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너무 좋다. 아 지금 눈물이 나. 새로 찍을까? 그래, 하자. 시야 캠핑. 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 세 명만. 구독. 자, 시야 캠핑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꾹. 엄마보다 이모가 낫다. 내 시소 주책이야. 맛있다. 굴 아, 하나 좀 취해야 되겠다. 안 까지나. 까진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준비할 줄은 몰랐다, 야. 그래. 나도 석화는 몰랐다. 그래. 좋아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와. 그래, 봐. 네 나이나 내 나이나 봐. 그래, 괜찮겠지. 봐봐. 맛있어, 맛있어. 중간에 이제 여덟 가지. 이거 안 까치. 저 멀리에 저 산바라. 그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막 달라면. 너무 안 돼. 지금부터 관심이 있잖아. 이거랑 없는 게. 여기에. 찍어라. 너무 이쁘다. 무슨 일이고? 그렇지.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자, 시야 캠핑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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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와, 나 옷 좀 벗어야겠다. 덥다, 더. 맞다. 딸 하나 주라. 제가 알아서 먹어요. 얼른 드세요.
딸 마이무래. 네, 많이 드세요. 노인네들 와. 뭘 정신이 없다. 뭘 아니다, 야. 그래, 뭐야. 벌써 노인네야. 아니, 엄마들 나이가 벌써 노인네라고 내가 너무 슬프지. 노인네라는 지금 한참 나이에. 그래, 한참 나이다. 우리 50이라고 생각하자고. 시아야, 너무 고맙다.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하다. 우리 딸들 때문에. 그래. 우리 딸들 때문에 내가 행복이다, 진짜. 그래. 우리 딸들 때문에 내가 행복이다, 진짜. 야야.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 아이, 저 어색하면 뭐지? 아니, 내가 돈 주고 이모들 시킨 줄 알겠어. 아니야. 아니다. 응, 절대 내 진심이다. 진짜. 우리 돈 주고 하락하면 뭐라지? 그래. 이 진짜 뭐라는 건데. 약간의 와인을 많이 먹었나? 이쁜 말 써. 거짓말. 이모이. 이거 이름 뭐고? 얘도 한 개 올리면. 맛있게 먹어. 예, 고맙습니다, 친구들. 감사해요. 아, 이 어떻게 먹어? 저 신음소는 뭐 이거? 님 먹는 거 신음은 아니다 이가. 이게 안 하던 말 할라 하니까 너무 어색하다 이가. 너무 맛있다. 네. 하여튼 멋있게. 이게 예쁜 맛. 엄마랑 방송에서. 아니 어디다 보냐 지금. 이미 작아. 손을 한번 풀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되는 거 아니니? 어쨌든 내가 시아가 이래 하니까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다. 안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모른다. 그 딸은 맨날 우리 그 만날 때마다 커피, 쿠폰에 기억나. 맨날 그랬어. 경희 덕에. 그래. 봐봐. 그때 내가 진짜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경희가 막 그렇게 할 때 나 진짜 집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더 나이가 많긴 한데 경희보다 그래 더 나이 많은 언니지. 근데 진짜 뭐가 없어서 그때 막 공연 연극하고 그래, 심지어 그래. 더 그럴 때는 프로필 계속 돌리고 일 없이 있을 때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제 엄마 친구 딸들은 다 취직해가지고 뭐 누구는 호캉스를 시켜줬니 누구는 안 가?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냥 오늘 뭐 그래서 갔다 왔다 아니 그러지 않나 이런 건데 평소에 우리가 일상을 얘기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 일상을 그냥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 들으면은 그래요? 하는데 이제 그래요가 그래요가 아닌 거지. 그렇지. 네. 맞다. 이해된다. 근데 이제서야 나는 외할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뭐가 막 되게 엄청 비싸고 좋은 건 못 해드려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서야 이게 된 거지. 그래. 그러니까 뭔가 도리를 한다는 느낌. 이제서야 되게 늦었지. 그래. 근데 나는 그래서 그때 경희가 나한테 엄마 친구 딸이었어. 엄마 친구 딸은 저기 공부도 잘해가지고 국립대 가가지고 장학금 내내 받더니 또 뭐 회사 바로 취직해가지고 막 쪽소리 나게 그 하는 엄마 친구 딸들은 왜 그렇게 다 잘났나 몰라. 그래도 있잖아. 이제 이 떡 이거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캠핑 왔었을 때 제 그 장박 이웃 텐트님이 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걸 챙겨주셨어요. 이게 요즘 핫한 아이템이라면서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부어서 먹어볼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릇이 움푹해서 모서리만 있고 있어. 타운 잠시나. 오! 탄다! 이런! 그래도 지금 맛있다, 저런 거. 오, 뭔가 바삭바삭 소리 있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안 된다. 따라, 좀 더 있어라. 나쁜 폰보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눌려지는 거지.
그런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어릴 때 가래떡 먹어봤네. 그냥 짬밥에서 나오는 거지. 오, 늘어난다. 아이, 오, 늘어난다. 대박, 대박. 조금 그래. 스키야. 이러면 안 되는데 실패다. 가만 있어봐. 6시간이야, 이거. 오, 탄다, 탄다.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거 또, 그냥 먹어. 아니 또 뒤집어 갖고 가만 있어봐. 이거 맞나? 이거 맞다. 엄마 봤어요? 엄마도 모르잖아 뭔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 맞음? 이거 맞음? 맞다. 나 왼손잡이라니까. 잘 먹게 해. 아야! 3초. 끝. 모든 게 완벽했다. 들어간다 얘. 보시죠. 맛있는데? 이게 급바속 소리다. 맛있다. 겉에는 살짝 제가 태워가지고 누룽지 맛이 살짝 나는 고소함이 있고 바삭한 속은 되게 쫄깃쫄깃. 쫄깃쫄깃한 가래떡. 근데 일반 가래떡보다 훨씬 더 찰진 맛이 있습니다. 진짜 표현 좋아요. 네, 석화의 토마호크까지 맛있게 잘 먹었고요. 조개탕이 마켓컬리에서 산 건데 광고 아니고 그냥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얘가 딱 느끼한 거 먹고 먹기 좋은 칼칼한 맛이 있어가지고 또 고민 없이 같은 걸로 사왔습니다. 이걸로 또 해장하면서 또 먹어야죠. 예, 계속 먹어야죠. 캠핑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따뜻하다. 벌써 그래야 됐겠나? 6학년 됐다. 마누로는 아직 60 안 됐다. 그럴싸하다. 괜찮네. 벌써 국물이 뽀얗다. 진짜 진한 수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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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끝나. 아, 수제비도 있네. 수제비도 있네. 신고물 먹었다.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했구나. 저 엄마부터 줄까? 아니요, 저 이모. 아, 야, 엄마부터 줄까? 속이 뜨겁다. 아무나 좀 먼저. 이 맥주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맥주입니다. 듀체스 드 부르고뉴. 이름도 어려워. 이게 약간 좀 특이한 맛이 나는 맥주인데 한번 맛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사왔어요. 김여사 고생 많죠. 이것도 맥주가 희한한 색깔이. 네. 장여사도 행복하소이.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아이고 됐다. 그래. 우리 시아가 오늘 더 고생이 그래. 많았다. 우리 이쁜 시아. 예쁘게 살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번에 남은 시험 사회복지사 합격을 위하여. 아이는 남았어. 열심히 합서. 3일 운동 만세. 자. 만세. 시아 만세. 승주 만세. 태준 만세. 인지 만세.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좋아요. 꾹. 만세 만세 만세. 맛있다. 이거 와인보다 더 맛있다. 맥주 맛 안 갔지? 맥주 안 갔죠. 이 이름 뭐래노? 무슨 무시? 듀체스 드 부르고뉴. 드 부르고뉴. 저것도 막 작은 꿀참이네. 정비정 파트로 날지. 나는 고온으로 해두고. 네, 여사님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잘 자. 잘 자. 불을 다 껐는데도 끈 것 같지 않은 밝음.
이 화목난로 불보기 창이 엄청 넓으니까 불 켜놓은 것 같아요. 무드등이 따로 필요가 없어.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이모들이 저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등유난로에 기름을 꽉 채워놨었어야 됐는데 어제 꽃샘 추위 때문에 하루 종일 뗀 거는 생각을 못하고 평상시처럼 아, 자고 일어날 때까지 잘 틀어져 있겠지 했는데 얘가 새벽에 꺼졌다는 다행히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일어나서 해결을 하긴 하였지만 시야 글램핑에 커다란 서비스 문제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 뭐 간단하게 커피도 한잔 했고요. 아침 메뉴로는 누룽지랑 고등어 구이를 준비했는데 고등어 구이를 굽고 안 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누룽지 끓여서 먹을 예정입니다. 빨리 다 하자. 돈이 그 전에 우리나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알아줘야지. 요즘 정도 능력은 된다. 너무 많이 했어. 시야 말 듣기를 잘했네 누룽지. 속이 좀 그래도 어, 편하죠. 편안하다. 그 유명한 닭김치 있어요. 그래. 맛있다. 초벌 전구지? 처음 올라오는 전구지. 야기란다. 엄청 야들야들해. 그래서 억센 게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무칠 때는 손으로 한번 젓가락으로 썰어서. 나 집 그 어깨 집부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침 먹고 푹 쉬다가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야 글램핑을 이용해주신 우리 고객님들의 소감 한마디씩은 듣고 끝내야죠. 긴장하고 계신 어머님들 긴장하지 않게 그러면 별 5개의 만점으로 채점을 보겠습니다. 별 5개 몇 점인지 앞으로 내밀어줬어요. 짠! 다음에는 더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봉투 없이 빈손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캠핑 덕에 이렇게 멋진 데 와가지고 이렇게 생소한 경험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친구 너무 고마워. 딸 잘 놔줘. 감사 감사. 우리 딸 우리 딸. 시아 너무 고마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캠핑이라는 것도 한번 60평생 즐겨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고맙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요. 아빠 안녕.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 장박지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박 기간이 끝나서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철수까지 촬영하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철수는 저 혼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오늘도 재미나게 놀았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인자다. 너무 따뜻한 분에 내가 행복이다 진짜. 야야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